해봤어요. 이 CD를 라이터로 오! 이렇게 지시면요 풍선이 된대요. 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험을 해보자 합니다. CD로 풍선 만들기 지금부터 실험하러 가시죠. 네, 오늘의 준비물은 CD와 라이터 그리고 가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실수를 했어요. DVD CD로 사와야 되는데 그냥 공CD로 사왔어요. 원래는 DVD CD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3분의 2 지점까지 자른 다음에요. 얘가 DVD CD였을 경우에는 얘를 살살살살 긁어서 벗겨주면 되지만 그냥 공CD는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위로 칼로 얘를 다 긁어낸 다음에 실험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꼭 DVD, CD를 사서 실험하도록 하세요.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아요. 간을 쓰고. 자, 이렇게 가위나 칼로 그냥 CD의 앞부분을 긁어놨어요. 여기 뭐 이렇게 인쇄가 된 부분이겠죠? 이제 얘를 라이터로 지져줍니다. 이러면 검은 그을음들이 생기죠? 네, 이때 아직 덜 됐나봐요. 기다리세요. 구멍난 가슴에 우리 CD가 흘러넘쳐. 네, 아까 구멍이 뚫리는 마법을 하게 될 수 있어요. 풍선이 안 만들어지고. 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는 아까보다 더 많이 긁고 더 깨끗한 CD예요. 여기다가 지져보겠습니다. 아, 저걸 성공했으면 좋겠어. 할 거야. 이렇게 살짝 돌려줄게요. 이렇게 살짝 뭐가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어요. 엘리베이터. 이 상태에서 돌면 또 구멍이 나네요. 깨달았어요. 이게 내려온 방향으로 불면 안 돼요. 그쵸? 반대로 이렇게 불어야 되는 거예요. 살짝 이렇게 돌렸는데 하고 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중간을 지져보고 풍선이 안 되면 때려치려고요. 이미 애초에 DVD CD가 아니라 그냥 공 CD를 사온 것이 잘못이었어요. 제가 나쁜 사람입니다. 구멍난 가슴에. 이렇게 해서 CD로 풍선 불기 실험 실패했어요. 엄청 당당하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성공을 했는데 실패할 확률이 이렇게 많다는 걸 제가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음에는 또 어떤 실험을 할까요?